시끄러워요. 여기 사람 사는 데라고요. 여일이나 영어로 좀 소리쳐. Hey, get out of my 나와바리.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얘랑 가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얘랑 가랑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영어 하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여러분이 광고인 줄 알았다고 했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정말 영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무려 말레모카에서요. Oh my god, this is so incredible. It's our chance. Thank you, Editop Central. 저도 가연이가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걸 보면서, 나도 영어를 다시 배워볼까라고 생각을 딱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렇게 어플을 사용해서 쉽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신세계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인이랑 저랑 직접 말해보카 어플을 사용해보고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인씨가 먼저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울 때랑 집에서 어플을 사용해서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집을 나가고 안 나가고의 그런 큰 차이가 하나 있고요. 아, 그래서 큰 차이입니까? 매우 크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눕고 안 눕고의 차이가 있죠. 아, 누워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거기서 못 누우니까 강제적으로 못 눕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힘들어요. 중요한 건가요? 되게 중요하죠. 가인이 같이 아이 성향이신 분들은 이제 또 집에서 공부하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번에 영어학원을 그만두셨죠? 네. 그만뒀습니다. 실제로요. 네. 왜냐면 집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저한테 굉장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집 안에만 박혀있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집에서 편하게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말해보카 어플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아, 그런데 제가 그걸 했어요, 며칠 동안. 근데 솔직히 제 영어 실력이 이렇게 쓰레기인 줄 몰랐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오. 그래서 조금 현타가 왔달까나? 괜찮아요. 어휘 학습을 이렇게 가인이랑 저랑 한번 해볼게요. 커스텀 코스 가서 이번에 여행 갈 때 아~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피아노 칠 줄 알아? Can you play 아닌가? 악기는 아니요 괜찮아요. 어, 똑똑하네. 아, 그래 고마워요. Can you play? Can you play the piano? Can you play the piano? 오케이 오케이. 그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일부 사람들은 그게 웃기다고 생각해. 피스? 일부! 잠깐만요. 이거 나 진짜 모르겠다. 조샤. 왜 그 남자랑 여자랑 예. 네. 뭐 탄다 그러잖아. 애 탄다. 아니. 어? 남자랑 여자랑 왜 그 이렇게 어깨가 붙이면 아! 썸 탄다! 아! Some people? Some people think that's funny. Some people think that's funny. 오늘 밤에 못 가. 회사 업무 관련된 문제가 있어. I have a work emergency. 문제. I have a work. Work. P. 피자. 근데 저 여기 말해볼까 여기 힌트를 볼 수 있어요. 피가 아니었어. 피인데요? 그럼 나도 몰라. Work table. Work table, yeah. Trash. 쓰레기 같은 회사. 어. I have a work. Work. 야, 뭐 이건 안 돼. 우리 정답 봐야 돼. Work traditional. 진짜 머리가 띵하다. 띵이 정말 많은 일이. 저거 잠깐 저거 띵을 관련 문제 같은 것 뭐뭐라는 상황. 오케이 오케이. 무슨 질문이지? I don't understand. 아, 이게 아니란 말이야? Understand 이해하다. 이거는 기억하다니까. I remember.
근데 일부러 이티 입으신 건가요? 네. I don't remember. 그래서 금붕어 모자 쓰신 거고요? 네. I don't remember. 나 좀 잘하는 듯? 갑자기 좀 천재다. 너 왜 날 여기 데려왔어? 데려왔대.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그 영화 Take. Nope. 어? 어? Take는 Here와 같이 쓰지 않아요. 어. 간파당했습니다. 그러게. 이러면 안 돼. 잠깐만. 데려오다. Pick. Pick up 트럭 하자. 아, pick up인가? Nope. 아니다. 어? Pick me, pick me, pick me here 아니네. Bring me here. 아, bring? Why did you bring me here? 근데 이 단어 뜻을 몰라 내가. 아, bring 데려오다. 그 우리가 점프를 이렇게 데려오면 we bring the little angel baby gorgeous, gorgeous, pretty, cutie, lovely angel baby cat.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굿입니다. TV 넣을 공간이 충분치 않아. We don't have enough pizza. Place to someplace. Yeah. Oh. Nope. 또 간편하겠어? 또 간편하겠다고. 그러니까 place를 쓰려면 문제를 해봐. Place 바로 TV로 바꿔야 돼요. 또 간편하겠네. 잠만 있어봐. We don't have enough room. 아, 룸도 정답이라고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힌트 하나만 보자. 아, 이거 그래. 뭐로 시작하는지. 어. S? Enough snake. Enough. 잠깐만. 스네이크가 정답과 두 글자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래. K랑 N이 다르지 않을까? A랑 E는 같고. 이렇게 풀어도 되나? 힌트 하나만 볼까? 어어 어.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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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췄다. 우리 잘했어.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야. 어! 잠깐만! 아까 나온 거다! 잠깐만! 7분 전에 푼 거! 저 복습에 약해요. 띵! I can't come tonight. 오케이. Okay. But work thing. 오케이. Okay. Place 아니었잖아. 그거. Space. 아, space. We don't have enough space. 이게 복습이 나와요. 잠시만. 근데 스페이스는 우주 아닙니까? 우주란 뜻도 있습니다만 아. 공간도 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했어. 아, 그렇지. 헷갈릴 수 있지. Fair. 이렇게 하면 다이아를 줘요. 나 브론즈다? 우와! 점수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근데 전 이번에 드라마 해보도록 드라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그건 큰 실수였어! Mistake! It was a big mistake. It's a mistake, mistake, oh, mistake, mistake, 원래 뭐죠? 모릅니다. Mystery. 아. 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8시에서 5시까지 회사에 있어. 회사? 컴퍼니는 오피스! 오피스! 어? 오피스도 아니라고. 감옥. 워크? 어? 아! 이 회사라고. 직장 일터. 아, 그러니까 직장도 오케이. 되는구나. 오케이. 아, 읽어봐요. 나는 매운 음식을 무지 좋아해. I love spicy food. I love spicy for your heart. 아아! 너는 네 나이치곤 꽤 젊게 보여. You look pretty young for your age. 왜냐면 이거 제가 배웠던 단어. 아, for. 많아요. 아, 너무 많아요. 네. 나 영어가 이래서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배. 와, 가인이가 다이아 얻어줬다. 10등. 고마워요. 꽤나 똑똑한 여잔데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어휘뿐 아니라 여기 문법도 가능하고요. 아, 리스닝도 가능한데 이거는 저희가 함께 답을 골든벨처럼 이렇게 적는 거 어때요? 딱 기다려. 이거 지는 사람이 나 자신 없는데요? 간식 하나 사기. 나 자신 없어. 내가 진짜 간식 싼 거 하나 사기.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기. 오케이, okay, I will take it. Let's go. Let's go play the battle. 리스닝부터 해볼까요? 듣기? 리스닝 go. 리스닝 go. Hi. Hi. No, I don't hide. Look at that frog.
내가 잘 들은 게 맞을까? 하나, 둘, 셋. Look at that frog! 아, 똑같다! Look at that frog! Look at that frog! 오케이, 일단 동점이야. 오케이. Thanks for your help. Sure. 두 명이 말한 거 맞죠? 네. 네. Thanks for your help. Sure. Thanks for your help. Sure. 좀 차는데? 떨려. 다음이요. I have to work on Saturday. 뭐라고요? 여보, 한 번 더 듣고 싶지 않아? 아니. 난 토요일을 가졌다고? I have 그 다음을 못 들었어요. 여보, 나 못 들었어. 그리고 Saturday에 나 SAT까지밖에 못 적어요. 세 개, 나 세 개씩만 외웠어요. 다이어리 닫고 쓸 때 맨날 세 개씩만 적혀있단 말이에요. 일요일은 SUN, SUN. 월요일은 FUN.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I have to work on Saturday. 아, 워크, 아, 토요일에 일했다고? I have to work on Saturday. 좀 왔네. 시끄러워요. 여기 사람 사는 데라고요. 여일이나 영어로 좀 소리 쳐. Hey, get out the my... 나와바리. My place.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One, two, three. 짜라라. Do you have a car? No, but I want one. Do you have a car? No, but I want one. 여기까지 우리 다 마지막 건 우리 멋지게 맞췄으니까 당신이 이겼어요. 여보, 문법이 남았잖아. 문법에서 날 이기면 돼. 나 문법 몰라. 나도 몰라. I don't know the grammar. 할머니 모른다고? 아이, 문법, 문법? 그랜마 말고? 그랜머. 그랜머. 문법 한번 해볼게요. 해봐, 해봐. 우리 뭐 못하는 거 없어. 이건... 이건 내가 맨날 가인이랑 서로 하는 말.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No, I'm poor. Why? We today... 삼겹살 eating show. Okay. Together. Yeah. She is. She is. Doctor. Doctor. 어, 아, 의사는 셀 수 있어서. Okay. She is a doctor. You are student. 아까 방금 전에 배운 you are a student. You are a student. I am. 피아니스트는 셀 수 있어. 이제 잘하는구만. 어, 고물. 야, 문법이 어렵네. 나 문법은 안 해봤거든요. 와, 너 좀만 더 하면 너 브론즈 리그 1등이야. 그리고 이거 여기 보면 캐릭터 어. 상점이란 게 있습니다. 오. 다이아 모은 걸로 살 수 있대요. 어, 이거 귀엽다. 아, 귀여워! 어, 야, 문어도 있는데? 야, 진짜 귀엽다. 나 완전, 나 바로 꾸민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미안한데, 나 실버리그로 먼저 갈게. 브론즈 리그에서. 아니, 나 올라갈 거. 나 잘 있어? 제 리그 실버. 우와, 실버인데 4등이네? 제 리그 실버 4등이요. 친구 리그. 그러니까 이거를 맺으면요, 뭔가 보상을 주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아. 서로를 감시하고 아니 동료하는 아. 우리 응원해주는 거죠. 내가 곧 실버로 갈게. 난 그럼 골드로 도망칠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친구들과 함께하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말해보카 어플로 솔직히 느낀 점을 네? 말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정말 영어를 담쌓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제일 싫어했는데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영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휴대폰으로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카페 가면 외국인들이 막 그 프리토킹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제 대학생분들이 그러 아 토킹 어바웃 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영어를 공부하면 또 재밌겠다, 이걸로 좀 짬을 쌓으면 이제 대면으로 회화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 저는 일단 네 이 집안에 네?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이 집안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것에 네 너무 큰 점수를 주고 싶으니까 그냥 눈물이 살짝 고일 정도로 그냥 고마워요. 아, 근데 당신도 솔직히 영어 공부할 때 그 외국인과 대면으로 얘기하는 게 좀 더 재밌고 편하지 않겠어요? 요새는 AI도 있으니까 누워서 할 수 있다, 똥 싸면서 할 수 있다, 라면 끓이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점프 병철이 궁뎅이 만지면서 할 수 있다. 오케이, 말해볼까? App is very good English study offer. Thank you. I'm not going to the English tour? English center? English study center anymore because I have a Marevoka.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Marevoka is good. Hey, you guys,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